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네. 석희 왔네, 석희야. 고마워. 김밥 맛있다. 내가 간 봤는데, 수제비부터 한 숟가락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우, 오마이갓. 이제 수제비, 아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수제비. 여러분들, 비주얼도 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귀찮아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맛있잖아요. 네, 이거는 멸치하고 조선간장으로 국물 내고, 좀 짭짤음해가지고 제가 고향의 맛, 미원을 조금 넣고, 후추 넣고 간했어요. 네,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려요. 어제 500명 넘겼어. 아우.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아주 칼칼해요. 그리고 제가 부들부들하게 일부러 부들부들하게 끓였다 그랬잖아요. 얇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 네. 아닌데 소리 안 들리나요? 네네. 아, 소리를 안 들려. 아,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 있잖아. 굉장히 부들부들한 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얇아야지 좋아요, 노래. 입에서 그냥 후루룩 넘어가요. 네. 아우, 진짜. 그리고 여기 감자까지 해서, 감자랑 수제비랑 지금 두 가지 해가지고. 아, 역시. 그래. 이 맛이야. 맛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밥 되게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재료는 집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김을 3등분해서 썰어가지고, 김밥 재료는 절반으로 썰으시면, 요렇게 돼요. 빈님, 반갑고요. 네, 그래요. 한별님,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파란 거, 초록색, 오이지하고, 청양고추 제가 길게 썰어 넣었어요. 청양고추도 괜찮아요. 먹을게요. 물장님, 슈퍼에 가서 사와요. 없으면 김치라도, 아니면 양념간장 해가지고 말아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특히 내일은, 빈님, 정말 감사해요. 네. 오늘 문득 수제비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김밥까지 한 거예요. 수제비가 또 오늘 땡기는 날이야. 비도 오고 날도 우중충하고 뜨끈뜨끈하게 수제비 한 그릇 하고 싶더라고요. 좀 맛있다. 아주 부들부들해요. 석희님, 한입 하세요. 네. 네. 나는 뜨거워요. 네. 몇 개씩 겹쳐 먹으니까 너무 뜨거운데, 그래. 한 개씩 먹고 이또 칼국수나 수제비에는 이 장아찌, 고추장아찌가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사 드세요. 얼른 가요, 그만해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밑강님도 그렇고, 이렇게 며칠, 제가 그저껜가 담궜죠? 고추장아찌. 조선간장이랑 외간장이랑 넣고. 맛있더라고. 짜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혼자만 먹어서 죄송해요. 안녕히 반가워요. 아, 뜨거워.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는 거 어떨까요? 되게 예쁘죠? 네, 김밥, 네. 오늘 쉬는 날이야, 안젤님? 네, 카라코라님, 반가워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네. 카라코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카라코람님 감사해요. 차, 네. 네. 엔젤린 감사하고요. 이게 청양고추를 제가 썰어 넣어가지고 느끼할 만한 거를 이게 잡아주는 맛이 있다. 네. 아, 진짜 수제비. 아, 감자만 따로 먹어볼까요? 감자가 또 수제비랑 또 감자가 또 맛있더라고. 갓김치. 파를 괜히 넣었어요. 오늘 파가 좀 넣는데 그냥 역시 파는 저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국물이 좀 모자라요. 근데 멸치 국물이라 굉장히 시원해요. 네. 컵누들을 나는 별로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파를 그냥 안 넣을 걸 조금 구색을 맞춰볼까. 그리고 또 오늘 큰맘 먹고 파를 넣었더니 괜히 안 넣었나 봐요. 양파는 일부러 안 넣었어. 제가 그저께 짬뽕집 갔는데 양파가 또 너무 많아. 양파가 그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파 빼버렸어 오늘은. 네. 이거 순대국밥님 이거 쿠팡에서 샀어요. 네. 우리 저 이지스님, 나는 컵누들은 좀내 입맛에 맛없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더라고. 후끈. 맞아요. 심심하면 쿠팡 한 번씩 쳐다봐요. 그리고 뭐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니까 그릇도 되게 많이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썼어요. 그이 그릇만 제가 꺼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 그릇 같은 경우에는 시집 올때 제가
혼수로 해온 그릇이에요. 전혀 안 썼는데,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그릇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집 올때 우리 엄마가 잘해주셨어. 네, 그리고, 없는 거는 그냥, 이 그릇이 조금, 이 색깔 있는 게 집에 너무 없더라고. 하얀 그릇만 있어가지고, 그릇을 또 많이 준비했지. 네, 그러니까 비싼 거는 못하고, 쿠팡이 저렴하면서 빨리 오잖아요. 네. 로켓 와우 회원. 그러니까 로켓 와우가 연회비를 내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거에 택배비 1년에 몇번 택배비 낸다 생각하고 하니까. 네. 그래요. 순대국밥님 아무래도 그릇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요, 밑강님, 쿠팡 하세요. 반 쪼개는 게 나을 뻔했어. 하나 넣기에는 조금 입이 크고요. 반씩 넣으니까 딱 좋네요. 맞아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요 접시는 다이소에 가면 있어요. 네. 순대국밥님 방송 끝나면 다시 보기로. 네. 정말? 세트 같아요? 틀려. 얘는 명기고 얘는 대접시예요, 접시. 전화해서 교환은 받았죠? 네, 그래요. 아, 정말 연락 두절됐다고? 쿠팡은 그런 거 진짜 잘해주는데? 두 말도 안 하고 해주는데, 네. 판매자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아, 그래요? 조아님, 정말? 그런 경우가 있네. 전화하면 바로 응대해 주시던데.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쿠팡은 그건 좋다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네. 잘라서 먹어야지. 이게 좀 커요. 네. 저 행거는 인터넷에서 사요. 지마켓에서 샀어요. 괜찮던데? 네. 근데 사더라도 조금 좋은 거로, 네, 사시는 게 좋아. 행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거 사면 흔들거려 갖고 못 써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인터넷에서 샀는데 메이커는 모르지만 조금 가격대 있는 거로 샀던 것 같아요. 네.